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정순균입니다. 오미크론 유행이 이제 정점으로 치달으면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도 매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어제 사상 처음으로 60만 명을 넘어선 신규 확진자는 오늘 0시 기준 40만 7,017명을 기록했습니다. 질병청을 비롯한 국내 전문가들의 분석대로 정점이 형성됨에 따라서 방역당국은 이번 고비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맞이한 마지막 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유행은 특히 미성년자 확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청이 지난주에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나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 확진자 4명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였습니다. 그동안 백신을 맞을 수 없었던 5세에서 11세 어린이의 누적 발생률은 10만 명당 2만 2천 명으로 전 연령 평균인 1만 2천 명의 2배 가까이 됐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19세 이하가 전체 누적 확진자의 21%를 차지하며 가장 비중이 높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전체 확진자 가운데 비중이 높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접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5세에서 11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기본 접종과 12세에서 17세 청소년의 3차 접종을 실시합니다. 5세에서 11세 접종 대상은 접종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2017년생부터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10년생까지입니다. 지난달 국내에서 사용 승인을 받은 소아용 화이자 백신을 8주 간격으로 두 차례 맞습니다. 2차 접종을 받고 90일이 지난 12세에서 17세 청소년은 14일부터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은 나와 내 가족, 소중한 사람들 코로나19로부터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소아청소년 자녀를 두친 구민 여러분께서는 정부를 믿고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편 먼저 정점을 맞은 국가들에서는 해외 여행객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터키, 괌은 백신 접종 이후 2주가 지났거나 출국 72시간 이내 실시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면은 격리 의무가 없습니다. 뉴질랜드는 5월부터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나라 국민이 백신 접종을 마친 경우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오늘부터 백신을 맞지 않은 해외 입국자의 PCR 검사 의무 규정을 폐지합니다. 우리나라는 21일부터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을 운영하고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격리 의무를 면제합니다. 해외에서 백신을 맞은 경우 사전 입력 시스템에 직접 정보를 입력하면 다음 달 1일부터 면제 대상자가 됩니다. 단 모든 해외 입국자는 입국 첫날에는 PCR 검사를, 6에서 7일 차에는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강남구 코로나19 현황과 주요 정책들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강남구 확진자 현황입니다. 17일 기준 9만 6,38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강남구 3차 예방접종 완료자는 28만 6,209명입니다. 이어서 주요 정책입니다. 강남구가 17일 대한민국 창조경영 시상식에서 브랜드 부문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창조경영은 각 산업 분야에서 창조적인 경영활동과 성과를 이뤄낸 경영 브랜드 사례를 선정해 시상하는 자리인데요. 강남구는 스타일 브랜드 미미위 강남으로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공가치를 확산해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사회공헌 활동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온택트리더 강남구가 구민들이 보건소 방문 없이 구 홈페이지에서 재택치료자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이용자가 직접 실명인증 후 통지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강남구가 외부 활동이 어려운 시기에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23일까지 구민과 다중이용 시설에 상자 텃밭 1,400세트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개인 5세트, 단체는 10세트 이내로 신청 가능하며 1세트당 자부담금 8,500원에 공급합니다. 교육부는 개학 직후 일주일간 학생 395만 명과 교사 42만 명의 자가진단 앱 응답 결과와 질병청의 PCR 검사 결과를 연계 분석한 결과 89%의 양성 예측도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등교 전 신속 항원 검사에서 18만 명이 양성이었는데 이 중 16만 명이 추가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육 당국은 선제 검사를 통해 확진자를 조기 발견 차단함으로써 교내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다며 다음 달까지 키트를 활용한 선제 검사를 권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월 16일까지는 학생의 검사 횟수를 주 2회로 유지하고 셋째 주부터는 교직원과 마찬가지로 주 1회로 통일하되 지역별 상황에 따라 시, 도, 교육청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개편된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서 다음 주부터 사적 인원 모임 제한이 6인에서 8인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나 연일 늘어나는 확진자를 고려한다면 한 치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코로나19와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잘 해오신 것처럼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자주 환기하기 같은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의료 대응 체계 개편을 통해 현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일부터 입원 중 확진된 사람은 음압 병상이 아닌 일반 병상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집중관리군도 60세 이상과 면역 저하자로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일반 관리군의 경우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동네 병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재택 치료자분들의 문의 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서 전담 콜센터 회선을 늘리고 상담원을 추가 배치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기존 재택치료 협력병원의 전화 회선을 늘리는 한편 24시간 전화 상담이 가능한 관내 병원 한 곳을 협력병원으로 추가 지정해서 운영합니다.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도 관내 비대면 진료기관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